오늘 뭐 그닥 뭐 신상 많지 않아. 오늘은 신상보다도 신상도 신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왕 이때까지 저와 함께 10월달 11월달에 이어서 아우터들을 중심으로 많이들 구매들 하셨어요. 그 아이템들 다시 한번 선보여 드리면서 뭐랄까 약간 총정리 느낌이라고 할까. 하지만 테마는 정했어. 가을 끝자락에 캐주얼, 우리가 캐주얼을 만나는 자세,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인사 나누는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윤님, 우후,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니즈님도, 항상 보고 있었다고. 그러면 수면 위로 드러내야지. 이러시고 댓글 소통해주시면, 이왕이면 소통 오늘, 따뜻한 커피, 아메리카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금땡님도 들어오셨어요. 우리 김금수님,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나무나무님, 오, 오늘 화면빨 너무 좋아요. 오늘 화면빨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처음 보는 카메라들이지, 오늘. 장난이 아니야, 지금. 여기 안. 네, 오늘 제가 역대급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하면서. 자, 우리 오늘 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입고 있는 룩을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제가 웃음이 왜 났냐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미나님 김치 냉장고 배달 와서 이제 왔다고. 그렇지. 김장도 하셨을 텐데 김치 냉장고 바꿔줘야 돼. 10년 썼으면 바꿔주고 그래야 돼. 우리 김치 냉장고 사셨으니까 기분 좋게 오늘 좀 김장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오늘 쇼핑으로 한번 날려봅시다. 자, 미나님 기대할게요. 자, 좋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선보여 드렸죠. 레미구스다운 조끼 패딩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보여드릴 때 기본적으로 등드리가 너무 뜻이다. 등이, 우리는 등이 생명인데 등이 보온성도 가져가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소재감이 이렇게 패치되어 있는 이게 저는 정말 이 녀석의 매력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앞판이 뽀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귀엽기도 하지만 포근한 느낌이 가득해. 그리고 요거는 이미 사신 분들도 많이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가벼우시죠? 굉장히 가볍고 옷을 입었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냥 뜨셔. 그냥 따뜻해. 그래서 실내에서도 입기 좋고 실외에 갈 때 우리가 아우터 속에다가 뭐 전혀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약간 이너의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녀석을 조금 더 편안한 무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니트 팬츠를 제가 하나 입고 왔는데 이 니트 팬츠는 사실 저한테 기장이 이렇다 뿐이지 아마 지금 우리 누피짱님처럼 키가 168 되시는 분들은 이게 딱 요렇게 떨어지실 거예요. 되게 밑단이 예쁘게 톡하고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약간 여성스러운 분위기 내고 싶으실 때는 꼭 플랫슈즈 같은 거 신으셔서 니트 바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지한 룩을 입고 싶은데 캐주얼한 무드를 내고 싶지만 약간의 여성스러움을 내고 싶다. 약간의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쵸. 니트 바지기 때문에 혹은 니트 스커트기 때문에 플랫슈즈 신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코디 팁으로 꼭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요 바지 그냥 편안해만 보이지만 사양이 만만치 않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 여러분 장바구니 오늘 리스트 뭐 화려하죠? 잘 보시고 요 니트 바지 코지 니트 팬츠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코지야. 말이 그냥 코지해.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엑스트라 파인 울이 6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파인 울 하면은 굉장히 헤어감이 얇고 굉장히 가벼운 아주 울 중에서도 되게 정제가 잘 되어 있는 고급 헤어 울이에요. 소재예요. 원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엑스트라가 하나가 더 붙었어. 더 곱고 더 포근하고 결이 굉장히 곱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조직감이 치밀하게 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울리트 울리트 상의 울리트 하의를 이렇게 봤을 때 엑스트라 파인 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강조해서 써 있죠. 왜? 조금 가격대가 그만큼 코스가 올라가긴 하지만 역할은 톡톡히 한다. 그래서 캐시미어 텍스처랑 가장 가깝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게 바로 엑스트라 파인 울이에요. 그게 무려 60%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중직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쪽에 저처럼 왜 니트 바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롤업 잘하잖아요, 저는. 자, 제가 이렇게 롤업 해볼게요. 보통의 니트 바지들이 이렇게 롤업을 했을 때 얘가 마치 배색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연출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니트 바지가 가격대가 좀 저렴한 녀석들을 잘못 샀을 때 후들거리는 걸 넘어서서 희마리가 없지. 희마리가 없으면 이렇게 고시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태감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 같이 키가 좀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딱 단방하게 접어가지고 니트 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바지를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이 치밀하고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지, 웬만한 니트 바지들 접었을 때 이런 무드 절대 나오지 않고 이런 정도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KM님이 대표님 바지 줄이 안 줄였어요. 이거보다 줄였는데도 이렇게 길면, 이걸 제가 지금 접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줄였는데도 이 정도로 길면 나 그냥 집에서 쉴게. 옷방송 보여주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반적인 기장으로 입었어요. 제가 배꼽 기준으로 입었고요. 그래서 키가 168인 분들, 160 이상 되시는 우리 장신들은 이거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톡 떨어질 거예요. 저처럼 접지 않아도.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같이 키가 좀 작거나 혹은 좀 더 다른 연출을 필요로 할 때는 요런 식으로 롭하면 밑에다가 약간 부클 소재나 어그 같은 거 신으실 때는 요런 연출법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아무 니트 바지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나는 조금 강조하고 싶다. 그 얘기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요렇게 입었을 때 기본적인 느낌 좋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춥죠, 여러분? 너무 추워요. 요렇게 입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지하게 입었을 때는 왠지 위에다가 패딩들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볍지만 우리 얼죽코들은 분명히 코트, 핸드메이드 코트 다 장만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위에다가 한번 입어볼게요. 그냥 전 이렇게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지한 바지 뭐 다 괜찮아요. 추리링 바지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니트 바지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는 캐주얼에 약간의 럭셔리 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고급스러운 한 스푼을 넣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은 니트 팬츠를 선호하게 돼 있거든. 그래, 진짜 멋쟁이들이 옷 좀 사 입는다 하는 사람들이 매년 갈아입는 게 바로 니트 팬츠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니트 팬츠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일반적인 바지들은 분명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이지하게 행동해야 되는 생활 반경 안에서, 혹은 지금 겨울에 뭐 스키 여행이다, 뭐 썰매장 간다, 리조트 갈 거다 하시는 분들, 혹은 따뜻한 나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 비행기 타고 하실 때 약간 여행 리조트 룩으로도 전 손색이 없겠다라고 해서 니트 바지 오늘 챙겨왔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으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무드는 약간 이런 느낌. 안에다가 패딩 좋게 캐주얼하게 입어주고 위에다가 이렇게 코트 입고 이런 느낌? 괜찮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니트 바지가 갖고 있는 무드도 가져가면서 핸드메이드 코트를 따뜻하게 입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입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우리 신은경님이 안녕하세요. 니트 바지 사놓고 못 입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잘 봐야겠어. 아, 이거를 못 입고 있어. 우리 신은경님 너무 잘 입을 텐데. 이 미디 정도, 미디는 어느 정도로 입어야 이쁠 거야? 아, 이걸 너무 올려 입지 마세요. 얘는 약간 이렇게 내려서 입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가 고이니까. 얘를 뭐 배기처럼 입으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얘를 너무 당겨서 입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충분히 길이감 있는 걸 입는데 신은경님이 저보다 키가 더 크시잖아요. 근데 니트 바지들이 다들 망설이는 이유가 결국엔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셔서 여기가 민망하면 이제 니트 바지들을 못 입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니트 바지 입겠다 그러면 위에를 조금 긴 거를 입어봅시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신은경님 있는 옷 중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 안에 입고 있는 패딩 조끼는 판매 상품에 없네요. 그럴 리가요. 장바구니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리스트업 되어 있고 레미구스 맞죠? 베스트라고 이름 올려가 있어요. 제가 혼자서 막 신상 입고 그러지 않아. 여러분들 입으실 수 있는 거 다 같이 해드릴 거고요. 자, 요렇게요. 입고 제가 신은경님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요거 때문에 이제 이런 잔, 이거는 이제 내복.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위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복처럼 대용으로 이렇게 타이트하지만
얇고 따뜻한 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잖아. 근데 이렇게는 입고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저도 민망해서 못 나갑니다. 결국에는 니트 바지를 고급스럽게 그 맛을 무드를 잘 내서 입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좀 부끄러운 부분들을 잘 가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아시죠? 이거 제가 일부러 지금 이 사이즈 입었어요. 요거 몇 장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오늘 파격 가격으로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장바구니에서 사실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 녀석인데 리버시블 후드 집업 테리 조거 팬츠가 이게 셋업인데 이거 몇 장 없습니다만 오늘 들어오신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 오늘 득템하시라고 제가 요거 박박 긁어서 제가 오늘 수량 다 풀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사이즈 다 깨졌습니다. 저희 요거 컬러도 거의 아이보리만 남아있어서 그냥 이거 모든 걸 내려놓고 마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아직까지 목단을 모르시는 분들 기술력에 한번 놀래시라고 이게 이중이거든요. 이걸 리버시블로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약간 이지웨어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디자인까지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장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거 분명히 우리 신경이 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전에 입었던 지금 벌써 제가 입고 있는 이 리버시블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출시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최근에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신상하고 이게 누가 보면 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완벽한 셋업을 만들어준다라니까? 결국에는 목단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거죠. 목단에서 언제 시즌에 샀어도 찰떡같이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코디해서 입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 괜찮죠? 지금 그쵸? 리버시블 후드 집업 역시 내가 신은경님 알아. 우리 신은경님이 아마 옷장이 웬만해서 지금 신은경님 집이 어디예요? 어디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 목단 지점이라고 해도 돼. 거의 다 갖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신은경님이 요거 리버시블 후드 집업 소장하고 있으니까 니트 바지랑 요거 레미구스 요거랑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 하셔서 하나의 세트 바지처럼 입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쵸? 우리 지은님 들어왔어. 미래소난 코냥 포비님도 들어오셨어요. 어서 들어와요. 자, 제가 지금 이거 입고 있는데 이거 마치 지금 자 우리 부천 지점장 자 우리 신은경 신은경이 부천 지점장이 임명합니다. 자 이렇게 입을게요. 예쁘죠? 요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 못했잖아. 그쵸? 이거를 어머 이거를 이 시즌에 이거를 입는 정말 지니어스 하죠? 어메이징 하지? 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디 강사. 알지 알지. 잊고 있었던 장롱 속에 처박혀도 빨리 당장 꺼내셔서 결국에 날씨 추울 때는 아이보리야. 뭔지 아시죠? 눈 내릴 때 아이보리 입어봐요. 세상 프로포즈 다시 받을 수 있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입으시고 요렇게 입으시고 오늘 같은 날씨엔 여기다 하나 더 껴 입어야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잠깐만요. 김님이 저 오늘 코트 보러 목단 갈 건데요. 오늘 저희 오후 4시에 영업 종료합니다. 저희 오늘 저거 뭐고 저녁에 6시 반에 정경미 씨가 전격 출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내쇼라 오늘 저희 목단 데이 오늘 빅데이 오늘 휴지한 데이예요. 저희가 저희 목단에 11월달 아우터 대전 아우터 페스티벌의 피날레를 그 대미를 장식할 방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 잘 체크하셔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또 힘들게 오셨는데 문 닫혀있고 입장 제한하면은 좀 그렇지 않아. 날씨도 추운데, 그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제가 봤을 때 매장에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 공식 홈페이지들 아니면 네이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아마 가장 큰 할인율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팁은 제가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입을게요. 제가 이거 이 녀석 여러분들한테 후드 헤링보 후디 울 코트를 설명할 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얘는 판초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판치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판초 왜 무조건 안에다가 뭘 입든 이걸 그냥 덮어버려야 돼. 그런데도 핏이 예쁘죠? 지금 옆모습 감독님 옆모습 한번 잡아주실래요? 예술이네요. 지금 얼핏 봤는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런 트인, 그쵸? 제가 그날 정말 이 코트 지난주 방송이었나요? 제가 이 코트 설명할 때 여러분들 입을 다물지 못했죠.
너무너무 세심하게 신경 썼다. 모든 디테일이 완벽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게 결국에는 이런 무드가 나와야 돼. 이런 코디가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툭툭툭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온성 스타일을 다 잡아야 된다. 근데 뭐예요? 품질? 지지 않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신세계 신본 3층이랑 제발 비교해달라고? 그쵸? 자신 있습니다. 제가 억지가 없어요. 옷에 지금 억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그냥 툭툭툭툭 아무 기교 없이 입었을 뿐인데도 예술이라는 거. 예술이라는 거. 네. 아, 좀 덥네요. 너무 후끈하네요. 이게 진짜로 따뜻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씨에는 무조건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셔야 돼. 너무 추워. 진짜 너무 추워요. 요즘에 막 독감, 뭐 환절기, 뭐 감기 환자들이 장난이 아니던데 조심하세요. 아프면 다 낭패야. 뭔지 알지? 다 필요 없어. 옷 사놓으면 뭐해? 안 아파야 입고 돌아다니지. 그쵸? 그래서 예쁘게 잘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니트 바지들, 혹시 니트 스커트, 니트 원피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여자들이 니트를 입었을 때 입고는 싶은 로망은 다 있는데 그걸 입지 못하는 거는 데드라인이죠. 결국에는 이 삼각골, 그리고 여기 배 아래 똥배 부분, 배꼽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걸 못 입잖아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요런 거 한 겹. 만약에 이 후드가 아니어도 돼. 리버시블 후드가 아니어도 돼. 그냥 갖고 계실 뭐 가디건 같은 거 혹은 셔츠도 괜찮아요. 남방, 청남방, 골덴 남방 이런 거 있으시면 그런 거 레이어드 하셔서 요런 식으로 코디 하시면은 전혀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두신 옷 버리지 말고 못 입지 말고 꼭들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표님 나는 그렇게 레이어드 할 바디가 안 된다, 아니면 나는 그렇게 겹쳐 입는 것 자체가 없다, 복잡스럽다, 나는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 신경 쓰면서까지 막 그럴 여유가 없는데 근데 있어는 보이고 싶다라는 우리 진짜 욕심쟁이들, 욕심쟁이들은 그럴 때는 방법이 딱 하나야. 그냥 좀 더 비싼 거 입으면 돼. 그냥 요렇게 레이어드 하시지 마시고,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거는 완벽한 그냥 캐주얼이에요. 되게 그냥 캐주얼인데 이거보다 만약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없으세요? 오늘 하나 데려가요. 자, 이 녀석은 저의 야심작입니다. 제가 올해 FW 2023년도 목단의 FW를 기대해 주세요.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했을 때 가장 처음에 선보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포드 다운 베스트예요. 다운이 속에 충전재가 90이고 깃대가 10% 딱 들어갔어요. 빵빵한 이 녀석이 추운 날씨에는 더 살아날 겁니다. 바깥에 입고 다니시기에 너무너무 예쁘실 거예요. 고급스럽기도 할 거고요. 무엇보다 이 녀석이 가장 좋은 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겁지에서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이 광택감이 진짜 명품도 부럽지 않을 이 녀석. 전 진짜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거추장스럽고 갖추는 거 싫고 레이어드 다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어. 베스트 중에서도 다 같은 베스트가 아니죠. 조끼 패딩이 아무리 다 있어도 제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베스트 조끼 패딩을 약간 클래식한 무드로 입을 수 있는 조끼 패딩이 많지 않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정장 무드로도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항상 이 녀석을 얘기할 때 같이 얘기 드리는데, 그런 착장은 제가 이따가 2부에 공개를 할 테니까 오늘 1부 보시고 저 조끼 패딩으로 클래식한 무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시 반에 꼭 들어와요. 알았지?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은 입은 거는 이지한 룩에서 약간 명품급. 정말 이렇게 입고 가면 뭐라도 왠지 저 여자 차 뭐 하나 탈 것 같고, 뭔지 알지? 신랑 되게 잘 벌 것 같고, 집에서 고생 하나 안 할 것 같고, 무조건 몽클레어는 뭐 깔별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약간.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런 분들의 니즈를 나는 이렇게 우리 감독님 오늘 깔깔깔로 하시는데 개그 프로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혹시라도 남편분들 와이프한테 이상한 거 사갖다 줘가지고 욕먹지 말고 요거 하나 딱 안겨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고? 니 말해, 솔직하게 말해라. 내 오늘 모든 걸 용서해줄게. 니 사고 쳤나? 뭐 계약했나? 이런 거 딱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끼 패딩은 실용성도 실용성이지만 일단은 럭셔리다. 저는 럭셔리 라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양이라면 사양, 디자인이라면 디자인, 이런 옆에서 테이핑 처리하는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좋아요. 이 옆에가 이렇게 트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운전할 때 되게 편해. 그래서 앞에 보통 우리가 이거를 앞에를 잠궜을 때 여기서 타이트하거나 힘이 들어가니까 불편해서 이걸 자꾸 오픈을 한단 말이야. 뭔지 아시죠? 요건 요렇게. 규리맘님이 운동화는 입고가 안 되나요? 제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 말씀하시면 신세계 가시면 돼요. 이거 신세계 가시면 됩니다. 저희 보통 저희 목단 옷 좋아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운동화 럭셔리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저도 하나 있는 거 하나 신고 나와봤어요. 네. 그리고 우리 대치맘 들어왔어요. 어서 와요 대치맘. 자, 올겨울 글루시 패딩이 유행인데 물광 같아요. 네, 그렇죠. 얼굴에 있는 물광 옷에도 양보해주세요. 뭔지 알겠죠? 이렇게 입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녀석을 여러분들 자꾸 아우터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녀석은 무조건 껴입으시라고. 얘는 이렇게 입어주면 이 코트가 지금 저희가 이 코트 가격이 어째 41만 9천 원이죠? 141만 9천 원 되는 거야. 이거 안에 이만큼 요거 요만큼 샤이닝한 이거 보이면서 이거 바로 그냥 막 저 어디 거야? 이거 할 수 있다니까? 진짜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판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뚱뚱해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은 미안합니다. 그냥 패딩 입으세요 평생. 네 그러시면 돼요. 돗바 같은 거 있지? 그냥 그런 거 입으시면 돼. 이거는 스타일이야 스타일. 약간의 판초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박시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 오버핏한 이런 느낌이 텐트라인 유행이죠. 텐트라인이래. 어쨌든 이게 유행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부티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럭셔리고 진정한 부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얘기하잖아요. 너무 예뻐. 코트의 부티는 요청에서 그래. 코트를 만들면서 원단을 굉장히 아끼는 집들이 있어. 그래서 어깨가 되게 딱 맞게 나오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코트는 진짜 충분한 담요 두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이게 있잖아. 웬만한 담요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입었어. 그래서 한숨 졸리다. 봐봐. 이 봐봐. 이거. 이 지금 완벽한 이불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요청은 있어줘야 코트 값이 값어치를 한다. 이런 느낌이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사실 때 뭐 그게 코트가 됐든 아니면 뭐 베스트가 됐든 기본적으로 사는 건 사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옷 가격이든 뭐 이런 것들 내가 우리 집에 옷장에다가 데려다 놓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활용적인 면에서도 좋아야 되고 근데 그 활용면이 좋으시려면 충분한 요청과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소통 지금 계속 제가 못하고 있는데 어머 저기 안녕하세요 저기 고3 아들 1월 초 졸업식인데 뭘 입고 갈지 고민이라 집중해서 시청하고 졸업식이면 오늘 2부에 함께 합시다. 졸업식 2부 아니면 쫙 약간 조금 엄마는 좀 깨어있는 엄마 나는 우리 아들 편하게 키웠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면 방금 제가 입었던 요런 느낌도 괜찮아요. 하지만 럭셔리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우리 DSAA님? 우째 읽어야 되는데 저 오늘 처음 보는 이름인데 저기 한글로 좀 바꿔줘요. 제가 DS님이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DS님 오늘 6시 반에 꼭 놓치지 마요. 역대급 할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졸업식 룩 보여드릴 테니까 이따가 6시 반에 다시 만나자. 그렇다고 지금 나가서는 안 돼. 아셨죠? 아직 보여드릴 게 많아요. 우리 나무나무님이 이불 코트 너무 웃기다고 개그 프로 못지않게 웃기다고 제 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패션을 좀 더 재밌고 쉽게 인스이하게 알려드린 1타 강상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목단의 아우터 페스티벌에서 드리는 특별한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 즉시 할인 가능한 쿠폰을 드립니다. 라이브 화면 하단에 장바구니를 클릭하세요. 제품 가격 바로 옆에 쿠폰 받기를 클릭하세요. 3만원 쿠폰을 다운받으시고 즐겁게 쇼핑하세요.
큐큐 귀요미가 왔어요. 감독님 제 발을 한 번만 잡아주실래요? 자, 같은 옷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변주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약간 이런 건데 제가 약간 귀여움을 더해봤어요, 여러분. 약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가 코듀로이 바지예요. 굉장히 얇은, 제가 좋아하는 얇은 조직의 코듀로이 바지, 골덴 바지 입은 거예요.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은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해서 사실은 앉았다가 일어났다 할 때 여러분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버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거를 입고 뭘 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인데, 자, 편안함도 편안함이지만 이 녀석을 선택해서 입는 느낌은 약간 이런 거지. 약간 귀여움을 담당하는 약간 포근포근한 소재들의 약간 그런 무드라고나 할까? 근데 아까 전에 지금 위에 방아찬님이 뭘 자꾸 누가 울어요? 이 주머니가 이 옆에가 운다, 울어 보인다고? 전혀 네버. 이거 울지 않아요. 제가 달래줄게.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자, 여기요. 안 울어요. 지금 옆에가 테이핑 처리까지로 다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나온 옷이고요. 절대 울지 않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그리고 지금 이 앞부분을 얘기하시는 거면 얘는 이 녀석 때문이에요. 빵빵하게 구스가, 아니, 빵빵하게 덕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리털 충전재 때문에 그렇게 보이신다라는 거. 요렇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코듀로이 바지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입으셨던 코듀로이 바지, 골덴 바지에서 약간 유레카 같은 녀석이거든요? 유레카 같은 녀석? 약간 너무 편해요. 정말 편해. 그래서 약간 왜 우리가 휘뚜루마뚜루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엄마들이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그냥 무조건 입고 나갈 수 있는 바지. 그래서 이때까지 약간 뭔가 좀 더 갖춘 느낌 혹은 니트 바지가 나는 그냥 예쁜 건 알겠는데 나는 그냥 무릎 나오는 것도 싫고 빨래하는 것도 너무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매번 뭐 세탁소를 맡길 만큼 그렇게 난 여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전 이 바지 강추할게요. 이거 바지가 기본적으로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되어 있는 고무 밴딩 바지 잘 안 하거든요. 이거 지금 사방이에요. 사방이고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66반 약간 통통한 66반까지도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겠다.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컬러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아이보리 그리고 블랙. 미안해요 여러분, 또 이렇게 고민을 줘서 뭐 하나 어떤 거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컬러, 그쵸? 그냥 장롱의 마음 같아서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갖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활용들을 잘할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이 녀석이 되게 고운 골지라는 거지. 투박하거나 그 잘못 입으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아저씨 바지 같은 게 느낌이 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감독님 바지처럼 이렇게 굵은 코듀로이 바지는 약간 아저씨들만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잔잔한 골지, 잔잔한 골덴. 그래서 얘는 약간 골덴 바지라는 느낌보다는 멀리서 봤을 때 약간 벨로인가? 벨벳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번쩍이거나 번들거리는 그런 또 저렴한 느낌은 1도 없는. 가장 좋은 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 그냥 편한 바지다. 그냥 올겨울 여러분들한테 편한 바지 하나 정도는 내가 찾아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사명감에 제가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찾아낸 바지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바지는 일단 코튼이 97%예요. 코튼이 97%인데 스판이 딱 3%예요. 제가 바지 하면서 5% 미만의 스판을 항상 찾거든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형태감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무릎이 좀 덜 나오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HOH님이 아까 질문한 게 지나가서 아까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가 위에서 한번 볼까요? 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해드렸나 봐요. 거기까지 안 올라가도, 보자. 리버시블 사이즈가 2만 있는데 제가 상의가 마른 5호인데 입어도 핏이 괜찮을까요? 제가 다시 입어봐 드릴게요. 제가 저랑 비슷하시겠네요. 저처럼 이렇게 마른 5호에 적당히 예쁜 바스트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어깨가 좁습니다. 저는 어깨가 좁아요.
저는 어깨가 좁은 5예요. 그래서 저는 마른 5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딱 예쁜 5예요. 근데 어깨가 좀 좁다. 나의 단점은 그거다. 그리고 조금 빈약하다. 뭐 이런 거. 하지만 뱃살은 또 있다. 그리고 상체와는 한 사이즈 차이 나는 하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상하이 밸런스가 좀 그래. 좀 그래요. 근데 요거 느낌 이제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냥 막말로 사이즈 다 떠나서 그냥 이런 가격일 때 사이즈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휘뚜루마뚜루 굉장히 잘 입어질 겁니다. 특히 계절감이 상관이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테리 쪽으로 입은 겁니다. 이 녀석 테리하고 이 사부작거리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사부작거리는 이 소재 소리 들리죠? 요거를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놨어요. 이거 봉제가 사실 진짜 어려운 사양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거 이런 부분이랑 다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 얘가 제가 이걸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벽한 리버시블인데 보통은 리버시블 자켓 양면을 입을 때 한쪽 면은 보통 폭이에요. 예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아시죠? 옷에 만큼은 완벽주의자라는 거. 제가 다른 거는 다 대충 살아도 옷만큼은 제가 진짜 완벽주의인데 요거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감독님 여기 보이죠? 요런 거 여러분 웬만한 진짜 스포츠웨어 잘 만드는 브랜드에서나 볼 수 있는 봉제 사양 보이시죠? 그리고 요런 것도 지금 포켓도 감독님 요거 지금 입체 포켓이에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죠? 혹시 주변에 옷 만드시는 분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 제가 이거 만들면서 여기 봉제공자 사장님이 그랬어요. 얘네 뭔데? 지금 나이키가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 할 정도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입고 나서 위에다가 아까 제가 입었던 레미구스 입어볼게요. 이렇게 입게. 이렇게 입으면 이거는 완벽한 겨울 룩이 되는 거예요. 이너로도 괜찮고 캠핑 가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예쁠 거고. 뭔지 알죠? 비록 우리가 방수천이 되는 그냥 폴리 소재 텐트를 치고 있더라도 아마 이렇게 입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 저 집은 집에 봄 여름에는 면 텐트 치겠다. 뭔지 알지? 다 그런 뭔가 럭셔리한 분위기가 결국에는 이런 한 방울이라는 거라니까 여러분. 아이보리는 날씨가 추운 계절일수록 더 빛을 발해요. 아이보리는 이런 식으로 코트 딱 하셔가지고 밑에다가 니트 바지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편한 스판기가 약간 있으면서 편안하면서 형태감 예쁜 저는 지금 두 번 롤업 했고요 여러분. 요거 롤업 풀면 기장감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기장감이 이렇게 떨어져요. 요렇게 꽤 길죠. 그러니까 저보다 키가 큰 160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겠죠? 요거 요렇게 요렇게 떨어지실 걸요. 키가 딱 이렇게 요렇게 딱 예쁘게 떨어지실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귀여운 한 스푼을 넣고 싶어서 안에다가 울 양말을 조신하게 신어줬고 요거 롤업해서 나 다리 짧아서 이렇게 롤업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나 예쁜 울양말 장만했다고? 내 예쁜 털신발을 한번 봐볼래?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완벽한 이제 코디가 되는 거지. 이거는 되게 의도된 코디예요. 다리가 짧아서 혹은 키가 작아서 롤업했는갑다가 아니라 아 저런 약간 컨셉추얼하게 입었구나. 되게 뭔가 편안한 집앞 룩인데도 불구하고 스타일마저 놓치지 않는 진정한 페피구나. 이렇게 입고 아파트 단지 돌아다녀봐. 진짜 괜찮다.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은 여러분들이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예요. 골덴 바지 입고도 위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때까지 입었던 이런 녀석 입어도 돼요. 자, 이렇게 입읍시다. 자, 요렇게. 요렇게 입게. 귀엽죠?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하고 남편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괜히 딱 맞춰서 올 한 1분 전에 내려가. 이렇게 뭔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왔어 말면서 뭔지 알지?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40, 50 중년들이 할 수 있는 귀여움이 귀여움은 여기까지.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여기에서 뭔가 여기 뭔가 캐릭터가 있다거나 수면 바지. 여기에 뭔가 바지가 뭔가 하트가 그려져. 그런 건 안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요 정도가 스타일과 스타일과 보온성을 다 잡아가고 귀여울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누가 남편 대지 남편은 왜 기다려? 참 신기해. 우리 대치맘님은 저런 마인드로 사는데 그렇게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다? 막 이렇게 선물도 하고 막 받고 그러던데 비결이 뭘까? 비결 뭘까? 말하자면 말이 그렇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할 때 갖고 있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블랙 베스트도 입어봐 주세요. 아, 엘리님 블랙 입어봐 드릴까요? 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 그러면 이왕 입은 김에, 그럼 이왕 입을 거 그냥 입지 마요. 왜냐면 여기다가 바로 블랙을 입어버리면 바둑판 같을 것 같은데? 약간 이거는? 이건 좀 그래. 여기다가는 이렇게 입지 말고 이런 게 하나가 껴들어가 봅시다. 줄무늬 하나 넣어줘봐요. 제가 분명히 요 티셔츠가 지금 이게 2차 생산 들어갔죠? 이게 나온 지 출시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2차 생산이 지금 들어갔는데 이 티셔츠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는 게 뭐냐면 톡톡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거를 계절 상관없이 입으시고 지금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레이어드 하셔서 약간 맨투맨처럼 활용하세요. 하지만 맨투맨만큼의 벗기거나 박시하거나 중성적인 이미지 없이 입으십시다 라고 얘기해드렸어요. 자, 요렇게 입을게요. 예쁘죠? 요렇게 입으면 예쁘죠? 여기다가 얘를 한번 입어보자고요. 이왕 입을 거 예쁘게. 끄끼. 너무 귀엽죠? 결국에는 이 스트라이프가 주는 느낌은 경쾌해져요. 모든 옷을 좀 경쾌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말 사랑합니다 님이 스트라이프는 호불호가 없다고. 맞아요. 호불호가 없어요. 스트라이프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조금 경쾌하고 싶다. 혹은 내가 오늘은 좀 기분이 우울한데 약간 리프레시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옷에서 줄 수 있는 약간 재밌는 요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딱 입었을 때 적당히 경쾌하면서 적당히 발랄해지고 캐주얼한 무드는 좀 더 살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여러분 코트 이런 거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입어볼게요. 저희가 갖고 있는 롱코트의 가장 저희가 이제 목단에서 보여드리는 핸드메이드 코트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든 입으셔도 소화가 다 가능하다. 근데 요는 뭐냐면 이런 데가 베기지 않아. 이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코트들 중에서 캐주얼한 무드들이랑 같이 잘 못 어울려서 입는 이유는 소매통이 좀 작아요. 진동폭이 좀 작아. 그러다 보니까 안에다가 무언가를 레이어드 했을 때 일단은 겨드랑이가 좀 불편하지. 그러면 그 옷은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어도 코트를 모시고 사는 딱 그거밖에 안 돼요. 코트를 저는 무조건 자립자주의거든요. 결국에는 보세요. 안에 되게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이 녀석 아무렇지 않게 무심하게 그냥 툭 걸치면 얘 약간 그냥 가운 같은 느낌으로 입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단히 럭셔리한 코트. 물론 이 녀석 굉장히 럭셔리한 코트입니다. 저희 목단에서 소개했던 블랙 코트 중에 가장 최고가 사양이에요.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블린 기법이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빛이 약간 럭셔리 약간 이럴 수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 사두고 그냥 안 입고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캐주얼한 무드에다가 그냥 툭툭 걸치고 입으실 수 있는 정도는 되셔야 블랙코트 사갖고 가서 뽕 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냥 입었으면 좋겠어. 너무 많은 걸 막 고민하거나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디 하실 때 그냥 잘 입고 이렇게 저렇게 잘 돌려 입고 얘를 캐주얼하게 입고 싶은 나는 그냥 캐주얼하게 입는 거지. 귀엽죠? 진짜 100만원짜리 사서 모시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거. 그럼 그거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그거 죽을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그거 뭔지 알지? 옷은 옷일 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잘 사서 진짜 뽕을 빼고 잘 입고 휘뚜루마뚜루 잘 입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남편한테 나 코트 하나 사줘를 할 수 있다니까? 니 저 사놓고 몇 번 입었노?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계속 눈앞에서 입고 알짱거려야 된다니까?
나 오늘도 입었잖아. 막 이렇게. 뭔지 알지? 집안에서도 입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내년에 또, 자기야, 내가 이거 작년에 너무 잘 입어가지고, 내 올해 또 하나 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았다,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비록 이거를 집 밖에 입고 나가지 않더라도 남편 보는 데서 계속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계속. 뭔지 알지? 아, 우리 와이프는 코트 참 잘 사서 잘 입네. 라고 생각을 해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야, 이러면 나 진짜 나 너무 착하지. 나 진짜 백화점 가면 이거 진짜 200만 원 줘야 되는데 나 목단에서 이 정도 주고 샀어. 칭찬 받는 거야. 진짜 우리 와이프 살림 잘한다. 아낀다. 많이 아끼네. 이런 소리 들을 이왕이면. 그래야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엘리님이 정 대표님 마인드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쇼핑의 마인드예요. 쇼핑의 앞선 마인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이 얇은 목폴라가 기준으로 해서 위에다가 하나씩 껴입기를 제가 참 잘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어떤 시즌에 샀든 꼭 겨울이 아니어도 돼요. 분명히 집에는 있겠지만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나 집에 스트라이프 있으니까 그거 입어야지가 아니야. 왜냐면 톡톡해야 돼. 해야 돼. 그 겨울도 같이 입을 수 있고 봄에도 같이 입을 수 있는 이 정도의 면은 돼줘야 이런 식으로 목폴라를 입고 입어도 억지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스트라이프라고 해서 얇은 면 소재를 입고 안에 목폴라를 백날 입어봐. 이상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얇은 옷을 여러 겹을 우리가 껴입자. 겨울에는 예쁘게 레이어드 하세요. 그래야 스타일도 잡고 보온성을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하면서 약간의 한 끗 차이가 뭐냐면 소재까지 우리가 민감하느냐 안 하느냐. 소재를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두께감이 그냥 무조건 스트라이프가 하나 다 있어. 나도 저 스트라이프 있어가 아니라 아, 어떤 두께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주 방송에서 저는 스트라이프가 간격별로 소재별로 제 옷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너의 역할을 하는 스트라이프가 있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우리가 아우터를 벗고 있었을 때 민망함을 다 책임져줄 이런 녀석. 사실 이게 커버를 쳐줘서 그렇지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이거 어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딱 커버 쳐서 예쁘게 내 살도 좀 커버 칠 수 있는. 그리고 레미구스를 제가 입은 김에 하나를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레미구스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이 스트링을 안 잡았더라고요. 여기 안쪽에 보면 이 스트링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감독님 여기 잡아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안쪽에 스트링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해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등에 요런 식으로 셔링이 잡혀요. 셔링이. 완전한 캐주얼한 무드보다는 나는 조금은 여성스럽고 싶어요. 아니면 골프 치러 가시거나 연습장 가시는 분들 조금 아래 하의를 조금 타이트하게 입었거나 하셨을 때 난 조금 날씬함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허리 당기셔가지고 요 셔링 살려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분위기 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거 입은 김에 블랙으로 아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블랙으로 오늘 또 쌈박하게 제가 또 아시죠? 정대표 하면 블랙인 거 제가 블랙으로 한복하고 올게요 여러분. 목단의 아우터 페스티벌에서 드리는 특별한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 즉시 할인 가능한 쿠폰을 드립니다. 라이브 화면 하단에 장바구니를 클릭하세요. 제품 가격 바로 옆에 쿠폰 받기를 클릭하세요. 3만원 쿠폰을 다운받으시고 즐겁게 쇼핑하세요. 목단의 아우터 페스티벌에서 드리는 특별한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 즉시 할인 가능한 쿠폰을 드립니다.
라이브 화면 하단에 장바구니를 클릭하세요. 제품 가격 바로 옆에 쿠폰 받기를 클릭하세요. 3만원 쿠폰을 다운받으시고 즐겁게 쇼핑하세요. 아, 이거 역시 블랙이지 뭐, 여러분. 저 블랙 참 좋아해, 그지? 근데 이 블랙도 겨울에 칙칙할 수 있어요. 블랙을 잘못 입으면 그냥 어둡고 칙칙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블랙임에도 불구하고 경쾌하게 입겠다라는 기준에서 스트라이프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까지 입었던 굉장히 편하고 예쁘고 따뜻한 골덴 바지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지를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이유는 소재 자체가 기모감이 충분히 있어서 따뜻하기도 하지만 여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품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얼마든지 레깅스 하나 정도는 받쳐 입고 입어도 버기거나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한파에는 여러분 이런 약간 넉넉하고 습한 게 있고 좀 편안한 바지 안에다가 무조건 레이어드 하셔서 한 겹 더 겹쳐서 입으시면 훨씬 더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지들은 제가 다시 한번 컬러 보여드릴 테니까 이 바지, 자 컬러 제가 입고 있는 거 블랙이고요. 제가 요거, 요 바지, 지금 아마 여러분 장바구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컬러가 이게 컬러가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봐 주실래요? 이게 베이지, 카키 컬러가 안 써 있네. 이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드려야 돼. 카키 베이지. 카키시한 베이지여서 약간 카키빛도 도는 베이지. 그래서 카키 베이지 그리고 아이보리. 블랙 요렇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도 됐든 한 컬러를 사서 입으시면 아 이거 다른 컬러 아 저 컬러 살걸 아마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두시면 되게 진짜 잘 입겠다. 지금 방학찬님이 레미구스 블랙이 또 이쁘네요. 레미구스 블랙이 이쁘네요. 안 돼 있어. 자, 우리 방아찬님, 일단, 우리 방아찬님, 자,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자, 고민하지 말고 다 사라고, 내가. 내가 커피 한 잔, 우리 소통왕 이벤트에서 소통왕으로 우리 방아찬님 한 잔 제가 드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사랑합니다님. 사랑합니다님이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보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꾸준하게, 뭐, 별로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하시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계속 지금 나가지 않고 이탈 없이 지금 함께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마음 너무 감사드려서 우리 사랑합니다님도 제가 한 잔 쏠게요. 우리 두 분 따뜻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시면서, 정 대표 앞으로도 응원하러 매번 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되게 센스 있는 댓글들을 제가 좀 뽑는데 오늘 센스들이 많이 약해. 그래요. 좋아요. 좋습니다. 방아찬님이 난 직원도 막 해버리는데 그거죠. 그게 찐이죠. 계속 여기서 뭐 다 칭찬만 있으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게? 다 우리 직원인 줄 알걸? 하지만 얼마든지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 정 대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방아찬님 매번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뭐 한 잔 대접한 건 저도 오늘 처음인 것 같아서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레미구스 다운 베스트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블랙 대 블랙 입어도 예쁘고 여기다가 아이보리 입어도 예뻐요. 자 요렇게 요렇게 여기다가 아이보리 요렇게 입어도 스트라이프 덕분에 이 코디가 되죠. 아이보리를 얼마든지 입을 수 있죠. 요렇게 좀 더 화사하게 여러분들 입으실 수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별로 갖고 있으면 좋지만 굳이 또 그렇다고 깔별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저 같으면 블랙을 하나를 만약에 예로선 지금 블랙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블랙을 예를 사시고 조금 더 써요. 조금 더 써서 포드 다운 베스트 이렇게 사잖아? 그러면 또 우리 바로 3만원 쿠폰 또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아우터 포함해가지고 사면 우리 여기다가 요거까지 준다니까? 요거 준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코디가 완벽해. 요렇게 예쁘죠? 봤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코디를 완성시켜줄 정 대표입니다. 우리 막 주지 않아요. 이거 팔지 않아요. 아무리 팔으라고 해도 팔지 않아. 이거는 사은품일 때가 아름답다. 그래야 제가 생색을 냅니다. 이거 그냥 사은품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방 받고 싶어요? 그러면 아우터 하나 사요. 아우터 하나 사면 가방이 나간다라는 거. 근데 지금 보시면 코디가 완벽하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 정말로. 남궁연자님 점심 먹으러 식당에서 라방보라 바쁘다 식당 체하시겠다. 저기 뭐 드시러 가셨어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셨어요? 오늘 날씨는 뭔가 뜨끈하게 있잖아. 딱 복국인데 딱 복국 한 그릇 딱 먹고 싶다. 나는 칼칼한 게 좋던데 매운탕으로 복국 한 그릇 먹고 싶네. 어쨌든 자 좋아요. 어쨌든 지금 뭐 코디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시면 좋겠고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장 갈 때 이렇게 이 정도로 입고 가자. 이왕이면 백화점 지하에서 우리가 장은 못 봐도
동네 마트를 갈지라도 기분만큼은 항상 우리가 백화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어? 요런 분위기는 좀 내주자. 그래서 장바구니로 꼭 활용들 하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뭐 사은품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사은품 그 이상의 여러분들의 코디에 분명히 만족도를 높일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방아차님이 애가 담은 걸 다 들켰다고. 제가 커피를 괜히 드렸겠어요? 다 이렇게 촉이 있다고요, 제가. 하여튼 요렇게 있고, 요거 블랙도 맞아. 한번 입어볼게요.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진짜 떨린다. 저는 이 녀석 그냥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지은님이나 대치맘님, 그리고 저희 계신 뭐 건강하자님이나 많은 분들이 계세요. 원래 우리 골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여왕님들 중에서도 우리 안방마님들이 있어요.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우리 남궁녀님, 철째 언니, 지은님이 둘째 언니, 제 대치맘이 셋째인데 그 외에도 사실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사시고 나서 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 진짜 명품인 줄 알았다. 이게 백화점이었으면 무조건 80만원 이상은 받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이거든요. 심지어는 이 베스트를 만들어주셨던 저희 사장님도 제가 판매 가격을 말씀드리고 나서 진짜 저한테 또라이라고 했어요. 그 가격, 이 가격 받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한테 약간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실은. 2023년도 정 대표가 1을 갈았다 하던데, 뭔가 다른 걸 보여준다 하던데, 그냥 진짜로 말만이 아니라 제품력으로 승부를 한번 걸고 싶었어요. 이 정도의 기술력까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는 재미가 없어. 마지는 재미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면 저는 앞으로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 최고의 사양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을 계속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맨날 싸워요, 가격 때문에. 피곤해요. 정말이에요. 지금 우리 캣님이 자, 한번 제가 읽어드려야 될까. 우리 캣님이 목단 제품의 가격에 거품이 있어요. 아, 그래요? Unbelievable 단,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네요. 블링블링 나를 빛내줘요. 러블리한 스타일, 시크한 스타일, 캐주얼한 스타일 싹 가능. 썸 탈 때도 딱. 이거를 지금 다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단 불렀어. 애쓰셨다. 자, 우리 캣님도 자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정말 애쓰셨어요. 근데 목단의 제품의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어요. 언빌리버블 제가 영어에 약해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잔 드리고 싶네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진짜 캣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영어에 좀 약해요. Sorry. 자, 어찌됐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캐주얼한 무드로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저의 정 대표 아시죠? 보통 네이버 쇼핑 라이브 2시간 꽉 채워서 해도 항상 시간이 모자라. 뭔지 알죠? 2시간이 모자라. 알지?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제가 에너지 안배를 잘해야 돼. 비축해야 돼. 왜냐면 오늘 센 언니가 와. 근데 웬만해서 에너지에서 안 밀릴 수 있는데 우리 정경민 씨는 약간 제가 에너지 충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아니시더라고요. 아주 저를 붙잡고 네고를 하는데 난 네고의 여왕인 줄. 자, 여러분. 이따 2부에서는 또 조금 더 다른 라인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찾아뵐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아이템들의 대부분은 이따 2부에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어요. 이미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템 조금 더 추가해서 제가 2부에서 정말 역대급 혜택으로 우리 지금 정경미 씨가 픽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픽한 아이템 몇 가지는 진짜 역대급 할인을 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오늘 지금 1부에서 보였던 이름들 제가 6시 반에 꼭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응원하러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여러분.
진짜 점심시간에 좀 뜨끈한 거 드시면서 좀 체온을 1도라도 올리면 감기도 예방한다고 하니까 잘 챙겨들 드시고 건강하게 이따가 2부에서 짱짱한 텐션으로 즐거운 텐션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드리는 혜택들 한 개도 놓치지 마시고요. 이따가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는 어떻게?